이번에 코로나 사건으로 볼 때는 이제 많은 소비 문화가 없어졌어요. 이제 이 줄어든 변화가 환경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환경을 파괴시키는 것도 우리 인간입니다. 또 이 환경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줄이니까 환경이 변화가 온다는 것을 직접 이제 눈을 보고 계시잖아요. 2010년도에는 플라스틱 규제라든지 환경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석유에서 휘발유랑 디젤을 추출하고 나머지는 플라스틱으로 개발한 거거든요. 근데 가격도 싸고 위생적으로 편리했기 때문에 10년 전에는 많이 사용했을 겁니다. 10년 후인 지금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플라스틱 사용 규제 정책도 지금 발표되고 있거든요. 이 문제 누군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린이노베이션 대표 차완영입니다. 마린이노베이션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플라스틱 및 목재 대체들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2019년 4개의 장관상을 수상을 하면서 SK이노베이션 투자 유치를 하게 됩니다. 저는 현대글로비스 있으면서 이제 동남아의 자원 트레이딩을 통해서 이런 소재에 대한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포장재를 플라스틱이 아닌 목재가 아닌 100% 친환경 소재로 만들면 어떨까 제안을 드렸는데 대기업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부 규제가 따라준다든지 사회적 변화가 뒷받침되면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었을 건데 소비자들도 그때 당시에는 이런 데 관심도 없었고요. 뭐 이렇게 편하게 쓰는데 무슨 신소재 개발할 필요가 있겠냐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자카르타 여행을 선택하게 됐고요. 외국계 회사에 이직을 하면서 3년 정도 원료에 대한 연구, 확보 이런 것들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원료는 많지만 이거를 이제 소재화 시키기에는 R&D 능력 이런 게 굉장히 약합니다. 한국 사람들보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국의 기술로 해결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국에 왔고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회사에 임원으로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 급여를 받아가면서 그 비용으로 연구개발을 계속했고요. 일단 해조류는 목재와 다른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목재를 생산하는 라인에 해조류를 넣으면 다 불량이 납니다. 초기에는 뭐 많이 불량도 나고 실패를 했지만 지금은 그 해조류를 어떻게 써야 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제가 가지고 있고요. 그걸 가지고 종이컵, 계란판, 과일 트레이, 대량 생산 체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종이컵은 그 연결을 할 때 화학 물질을 써서 접착을 하거든요. 그리고 안에 코팅은 P라는 폴리에틸렌 코팅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이제 플라스틱인데 이것 때문에 종이컵이 한 50년 이상 썩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개발하는 종이컵은 일단 접착면이 없어요. 한 번에 찍어내는 몰드 공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화학 물질을 사용 안 해도 되고요. 이 안에다가 친환경 코팅 소재를 개발하려고 하니까 지금 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게 개발된다 그러면 지금 있는 종이컵도 대체하고 컵라면 컵, 식품 용기도 까지 개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소재 산업이라는 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소재부터 찾아내야 되고 소재를 분석해야 되고 그 소재를 결합시켜야 되고 또 이거를 공장을 또 만들어야 되고 판매를 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완성이 돼야 제대로 된 제품이 나와서 소비자한테 가게 되는데요. 특히 친환경 신소재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중에 나와도 고객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친환경 소재로 만든 제품 중에는 뭐 마린이노베이션 제품이 제일 싸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는 버려지는 부산물을 최대한 활용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제 플라스틱 규제가 들어가면은 이제 친환경 소재로 대체할 거예요. 플라스틱 사용 시장 규모는 2,600억 시장도 됩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그런 시장에 맞는 소재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중장기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모전을 통해서 회사를 충분히 알리는 겁니다. 해조류라든지 식물성 소재로 친환경 소재를 만들고 있더라. 작년에 4개의 장관상을 수상했어요. 제일 큰 상은 이제 도전케이스 우수상인 국방부 장관상을 받았고요. 올해는 저희들이 이제 제품이 나와줘야 됩니다. 해조류 추출물로 이용한 제품이 있어야 나중에 부산물이 나올 거잖아요. 해조류 추출물로 만든 양갱 제품을 저희가 출시를 하게 됐고요. 친환경 부산물로 이용해서 대량 생산 체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단계는 동남아나 원료가 많은 지역에서 직접 생산해서 판매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수한 기업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일단 뭐 살아남는 기업이 우수한 기업이잖아요. 저도 한 10년 정도 이제 준비를 했고 앞으로도 5년 더 이상 버텨야지 저희한테 좋은 기회가 올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 회사에는 지금 부채가 하나도 없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다 비용을 들여서 지금까지 완 제품화 시켰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150억 프리밸류에 투자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품 양산화를 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거든요. 뭐 현재 대기업, 전략적 파트너, 재무적 파트너사들이 많이 검토를 해주고 계세요. 저희도 상당히 빠른 감이 있어요. 창업한 1년 정도밖에 안 된 회사에서 3J를 받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빠른 거거든요. 보통 3년에서 5년 차에 많이 받으시는데 제가 이렇게 빨리 받을 수 있던 배경은 제가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고 시제품이 나와 있고 대기업에 투자를 유치했던 이런 것들이 좋은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저희는 친환경 소재로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또 친환경 제품을 만드는 게 올바른 행동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희 세대들은 이제 뭐 어느 정도 세상을 살고 또 플라스틱이라든지 목재를 많이 또 사용한 세대잖아요. 다음 세대들은 진짜 피해자입니다. 기성세대가 다 사용했던 플라스틱이나 목재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 대란을 겪어야 되고 누군가가 반드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고요. 다음 세대들한테는 좀 더 깨끗한 지구,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는 그런 자세로 회사를 성장해 나간다 그러면 꼭 필요한 회사가 아닐까, 또 좀 깨끗한 지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